아, 어서오세요. 예, 어서오세요. 저 이곳에 그 안문숙이라고 하는 처자가 있나요? 안문숙이요? 안문숙이면 전디요? 아, 아가씨가. 예. 그 우리 아들 녀석이 얘기한 바로 그 아가씨로구만. 아니, 누구신데요? 내가 제 미기 애비 되는 사람이에요. 어머, 어머, 그러세요? 여기 앉으세요. 예, 여기 앉으세요. 어머, 아, 절 받으세요. 아, 그 얘가 참 사람 하나는 제대로 골랐구만. 아주 참하고 생활력이 강한 여자라고 아주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야. 아, 어머, 고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얼굴 좀 보려고 들렸어요. 아, 예. 아, 저기 차 한 잔 드실래요? 아니야, 아니, 저 차는 저 이 다음에 예. 우리 또 만나서 같이 허십시다. 아, 예, 뭐 그러죠, 뭐. 참 고맙다. 아, 네. 어, 감사합니다. 그래, 저 그럼 수고해요. 아, 예, 예. 예. 아, 다음에 또 봅시다. 네, 네. 예. 저기 살펴가세요. 그래요. 네, 조심히 가세요. 저, 우리가 만난 지도 며칠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빠르지 않나 모르겠네요. 네, 저한테도 시간을 쫓아 주셔야 하는데. 저 문숙 씨, 네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 문숙 씨를 처음 보는 순간에 야 정말 바로 이 여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 문숙 씨 저희 엄마가 되주십시오. 저희 엄마가 되주세요? 이 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. 성우가 최실한테 했던 프로포즈. 문숙 씨 생각은 어떠세요? 예? 아 조합을 아니 좋지요.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아 감사는 제가 더 감사하죠. 자 그러면 오늘 내일 중에 예. 아버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요. 아 그냥 아예 날짜를 잡아버리도록 하죠. 아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이렇게 쉽게 가는 시집을 그냥 여태 못 가고 있었구나. 아버지, 무슨 진짜 문숙이 나 저렇게 괜찮은 남자하고 결혼할 줄 누가 알았냐 누가? 어? 야, 정말 이러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? 어? 그러니까. 아버지, 좀 늦나 본데요? 야, 이거 내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은 거 아니냐? 나이 차이가 꽤 날 텐데. 아, 아니에요, 아버지. 그리고요, 늦둥이라도 빨리 보시려면요, 여자가 젊을수록 좋은 거예요. 아, 이건 남들이 보면 이건 주책이라고 흔들릴 것 같아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문숙 씨도 아버지 얼굴 봤다면서요. 예, 예. 아, 저한테도요, 분명히 저의 어머니가 돼주겠다고 약속했어요. 야, 야 기적이다 기적 기적. 어? 문숙 씨 네. 여기. 네, 아 늦어서 아. 죄송합니다. 네. 아. 네. 저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더 미안하지요. 네. 이거 아들 잘 둔 덕분에. 이 나이에 이 처녀장가를 다 들고. 처녀장가요? 어머, 아버님도 장가 가세요? 우리 마누라가 돼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고맙기도 하지만 이게 참 미안하네요. 무시라고라구라. 내가 영감님의 마누라가 되겠다고 했다고라? 저한테 분명히 저의 어머니가 돼주겠다고 했잖아요. 그게 뭣이여? 되게 진짜 없니? 즉, 이 노인네의 마누라가 되겠다고 내가 했다고? 아, 또 맨날 뚜껑 열려 그러고 와!